The most important issues are convenience and the environment. 가장 중요한 문제가 편의성과 환경입니다. E-books are necessary. E-book은 필요합니다. In order to allow, 허락하기 위해서. People to carry around, 사람들이 들고 다니기를. As many books as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책들을. 여기서 in order to 밑줄 그어볼까? In order to 부의해서 부의하기 위해서야 부의하기 위해서 부의하기 위해서인데 같은 뜻이 있지 so as to 부의 so as to 부의라고 이것도 부의하기 위해서야 여기서 약간만 아주 약간만 더 나가면은 쭉 나오다가 so that 이런 식으로 나와 이것도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특징이 뒤에 어떤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지 조동사의 과거형 could, 뭐 would 이런 거 뭐 should 이런 거 이건 가볍게 들어 내가 방금 여기 이렇게 써준 거는 가볍게 들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조동사 파트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나올 거야 so that이라고 하면 결과적인 것도 있고 그 목적에 관한 것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 문법적인 조동사 파트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이제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야 이건 좀 가볍게 듣고 지금 이 시간에는 so as to 하고 in order to 원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어제 했었던 부분 계속 나와 그 allow 그 동사만의 특징이 있다고 했지 자 this allows for people to take books 이것은 허락합니다 사람들이 books를 take하게 가지고 다니게 with them 그들과 함께 여기서 말하는 them은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지? On trips, 여행 도중에 To faraway countries, 아주 멀리 있는 나라로 가는 어떤 그 여행 도중에 Without, 뭐뭐 없이 Wasting time, 뭐 공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이 The fact, 사실은 어떤 사실일까? 대리아가 설명해주고 있지? Some people get eye strain from e-books. e-book으로부터 어떤 눈의 피로를 받는 몇몇의 사람들이라는 어떤 그런 사실. 그 the fact is not a reason.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that 이하가 설명해주고 있지. Paper books are superior. 페이퍼북이 더 우수하다는 그런 이유는 못 됩니다. The massive amount of paper that is saved by e-books. 엄청나게 방대한 종이의 양이 절약되어집니다. Saved by e-books에 의해서 자, is 나왔지? is가 원래 진짜 동사지? 그럼 이걸 주어가 볼까? 바로 the massive amount of paper야 단지 이 that부터 e-books까지는 the massive amount of paper를 설명해주는 것 뿐이야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e-book에 의해서 절약되어진 이북에 의해서 절약되어진 그 방대한 종이의 양은 is simply more important 더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겠지 than 뭐보다도 the low number of people 어떤 낮은 수의 사람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설명하고 있지 대시 feel sentimental About paper books. 어떤 paper books에 대해서 좀 더 정서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이 get eye strain. 어떤 눈의 피로를 받는 사람 reading e-books. e-book 읽음으로써. 그치? 요거 문장 좀 어려워. 그치? 더 매스비부터 이후까지. 왜 어렵냐면 어떤 주어나 그런 것들을 그 that 이하들이 수식을 많이 해줘.
that 이하가 수식을 많이 해주는데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이북으로 인해 절약되어진 방대한 양의 종이들은 더 중요합니다. 뭐뭐보다도 어떤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보다도 그 다음 몇 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또 설명해 주지? 어떤 그 페이퍼북스에 대해서 정서적이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리고 눈의 피로를 받는 사람들 reading e-books 이북을 읽음으로써 그치? 어느 정도 이제는 한 두 번째 봤을 때는 뭔가 머릿속에서 연상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지? 오케이.